서밋극장 다윗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은 형들과 달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들을 돌보며 홀로 지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사자와 곰이 눈을 번뜩이며 양들을 물어가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가족들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이곳에 있어서 외로워요. 하나님, 사자와 곰들이 양들을 잡아갈까봐 무서워요.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늘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생각과 마음에 지혜를 듬뿍 주셨지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사자와 곰을 물리칠 용기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사자의 이마에 딱! 명중!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곰의 이마에 딱! 명중! 어떤 사나운 동물도 다윗에게서 양 한 마리도 빼앗아가지 못할 만큼 다윗의 물맷돌 던지기 실력이 쑥 늘어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외로운 마음에는 노래를 짓는 지혜를 주셨어요. 홀로 양을 돌보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멜로디를 넘쳐나게 해주셨고 수금 타는 실력도 키워주셨지요. 이렇게 자신의 환경과 부족함에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받은 다윗은 훗날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는 사울 왕에게 은혜로운 수금 연주로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주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기적을 행하였답니다.